건강하신 모습이니까 정말 많이 좋습니다. 최여사님께서 그 2015년에 한국의 진강사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I know that you visited Korea in 2015. Yes. Yes, and you visited the Temple of Jinggan, and I actually brought the picture that you took. Oh, that's great. But I want you to know, Jim, I'm going to turn to block the camera. Suk부터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까지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얘기해 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당부합니다. 새로 임명된 총리께서도 평소 현장과 소통을 중시해온 만큼 총리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5월 민주 영령들을 마음 깊이 기리며 모진 시간을 이겨온 부상자와 유가족에게 존경과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민들을 향해 조준사격했다는 당시 계엄군 장병들의 최근 증언을 언급하며 우리는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부 독재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향해 어제의 광주를 본다며 민주와 인권, 평화의 5월은 세계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